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에 40년대 노포 빵집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되게 골목골목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시장인데 이쪽을 지나가야 하더라고요. 한번 가봅시다. 와, 시장인데 뭐야? 엄청 뭔가 힙한 분위기인데? 광덕시장. 그리고 이 길이 엄청 고소한 향이 나요. 참기름. 여기 김밥이랑 순대 파는 것도 있고. 저기 앞에 빵이라고 써 있는데 저긴 것 같아요. 아, 참기름 냄새 진짜 좋다. 와, 나온다. 고려 빵 과자점. 와, 진짜 되게 오래돼 보인다. 도넛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매장은 되게 조그만데 진짜 뭔가 옛날 생각. 이거 카스테라인가? 옛날 카스테라. 와, 옛날 카스테라랑 와, 롤케이크.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어. 와. 크림빵, 호불호, 반만주, 반만주 맛있겠다. 오찌, 와, 그리고 여기서 유명한 거 햄버거 빵. 햄버거 빵 맛있겠다. 슈크림, 슈크림 뭐 먹을까? 파운드케이크. 엄마는 생도넛도 넣어야겠다. 이거. 와, 과자도 있다. 한바구니. 집에 가서 맛을 보도록 할게요. 17,000원. 몇 개씩 할때 되게 많이 샀는데 저렴한 것 같아요. 실컷 놀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으로 아까 전에 고려 빵집에서 사한 걸 먹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쿠키. 땅콩 쿠키인데 와 진짜 제과점에서 이렇게 쿠키 사고 이런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 햄버거 살때 어떤 분이 엄청 많이 쓸어 가시더라고요. 거의 한 매대 반 정도 다 갖고 가시던데 햄버거 빵이 인기가 되게 많대요. 이거는 점심 시간 지나서 방문해야지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거는 단팥빵인 것 같아. 그리고 이것도 단팥 도넛츠. 이건 기름에 튀긴 것 같고 스크림빵 애기 때 진짜 좋아하던 거. 그리고 생크림빵. 생크림빵이랑 찹쌀떡. 와, 진짜 이런 찹쌀떡도 안 먹어본 지꽤된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생도넛까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데 뭐부터 먹을까? 엄청 고민되네. 일단 우유 좀 주시겠어요? 빵 먹을 때 우유랑 먹어야죠. 요즘에 저지방 우유를 먹습니다. 맞아. 우유랑 빵이랑 먹어야 돼. 쏟을 뻔했어. 저번에 완전 다 쏟았잖아.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건 이거 생도넛인데 조금 아껴놨다가 마지막에 먹기로 하고, 슈크림 먹어볼까? 와, 여기 있는 이것도 진짜 옛날 빵집에서 볼수 있었던 그림이다. 이빵 아저씨. 와, 진짜 대박. 슈크림 과연 어떨까? 이게 이렇게 반 접혀져 있어. 진짜 옛날 스타일이다. 슈크림. 뭔가 빵이 뭐 요즘처럼, 요즘 스타일처럼 되게 부드러운 게 아니라 약간 푸석푸석한 느낌? 슈크림을 한번. 와, 크림 진짜 부드럽다. 달달하고. 아, 너무 맛있는데. 이거 먹을래. 슈크림이 안에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빵이 약간 퍽퍽하다. 공기 반, 빵 반. 우유. 저지방 우유라서 빵을 못 살리네. 근데 동네 분들은 엄청 맛집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 되게 골목에 있는데도 유명하더라고요. 말랑말랑. 찹쌀떡. 와, 찹쌀떡. 와. 진짜 쫀득쫀득하다.
안에 팥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먹어볼 건데. 맛있어. 와. 찹쌀떡 진짜 맛있는데? 근데, 예전부터 드는 생각이, 이건 떡 아니야? 왜 빵집에서 팔아? 찹쌀떡은 떡이잖아. 근데 팥이 덩어리가 안 씹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덩어리 있는 거 싫어하는데. 제일 기대되는 햄버거예요. 진짜 옛날 스타일. 햄버거, 저는 어릴 때 롯데리아 있긴 했었는데, 롯데리아를 관람 버스 타고 가야 됐었거든. 그래서 못 먹을 때는 이렇게 제과점에서. 생각보다 엄청 크죠? 2,500원? 아니, 2,500원이면 요즘 대리버거가 얼마지? 한그 정도 하려나? 이길 수 있는 맛인지 한번.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소스가 너무 약하다. 진짜 대리버거보단 엄마 이거 야채가 못 풍성하다. 와, 먹겠어요. 대리버거 단품 4,700원. 빵까지 밑에. 진짜? 세트 아니고? 대리버거 미친 거 아니야? 2,500원 저렴하네. 괜찮네. 2,500원 살만하네. 비싼 게 아니다. 아니, 계란을 어떻게 이렇게 얇게 부칠 수가 있지? 엄청 얇다. 패티도 뭐 두꺼운 편은 아닌데, 맛이 나. 한개다 먹으면 배부르겠는데? 와, 근데, 게시가 분들 진짜 대단하다. 안 그래? 주제가 빵이야. 빵을 엄청 많이 드시잖아. 난 벌써부터 힘든데. 느끼해. 우유도 느끼해. 그럴 땐 입을 상콤하게. 쿠키. 아, 땅콩 과자 진짜 오랜만이다. 땅콩을 싫어하는데 땅콩 과자는 좋아. 땅콩처럼 생겼어. 맛있다. 맛있다. 진짜 겨울에 포장마차에 그 땅콩이랑 그 호두 과자는 아니고 그 있지. 하얀 크림, 내가 좋아하는 만두 크림 들어가는 그거 파는 땅콩 과자를 과자화시킨 맛이다. 그쵸? 진짜 맛있어. 거기다 진짜 대박인 게 포장이 이렇게 짝지어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한 쌍씩. 이것도 진짜 정성 아니야? 와. 그러니까 할머니가 계시던데, 왠지 할아버지가 빵을 만드시는 것 같고, 할머니가 포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판매하시고. 내가 슈크림, 찹쌀떡, 햄버거, 땅콩빵 먹었는데, 솔직히 1위는 찹쌀떡. 찹쌀떡이 제일 맛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땅콩빵. 땅콩 과자, 맞아. 빵이 왜 내가 빵이라고 그랬어? 2위는 땅콩 과자. 와, 이거 못 끊겠는데? 맛있다. 역시 빵보단 과자야. 과자는 진짜 끊을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생도넛. 와, 기름기 많은데? 와, 안에 가득 들어있다. 생도넛. 희망금이 진짜 가득이다. 아무래도 튀겨서 바로 포장을 한 건지 조금 빵에 기름이 눅눅해서 느끼한 게좀 있네. 와, 그래도 빵이 하나에 1,000원? 한 1,500원 했던 것 같은데, 아, 이 정도면 진짜 혜자 같다. 만약 빵이 두꺼웠으면 진짜 좀 싫었을 것 같은데. 안에 희망금이 엄청 많네. 좀 느끼해가지고 이제 더는 못 먹을 것 같고, 지금 생크림빵, 팥도넛, 팥빵 이렇게 남았는데, 이건 그냥 내일 아침에 먹도록 하고, 이게 한 40년 된 노포 빵집이라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 일단 뭐 분위기나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쯤 이제 노포 깨기, 도장 깨기 하는 분들 찾아가기 좋은 것 같고, 맛은 그냥 옛날 맛이라서, 가격이 뭐 크게 엄청 저렴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것 같고. 맛은
너무 기대하지 말고 이제 옛 감성 추억을 살려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